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LG의 최신 스마트폰인 G8 ThinQ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덕기에 간단히 스펙을 먼저 살펴보죠. CPU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CPU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6GB 램, 내장 메모리는 128GB로 고정입니다. 후면에는 일반각, 망원, 그리고 초광각 세 가지의 트리플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또한 전면 800만 화소의 카메라와 그리고 Z 카메라 불리는 3D 카메라도 달려 있어요. LG는 매년 스마트폰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죠. 과연 올해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죠. 차원이 다른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면이 밴딩 처리된 기법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지만 미끄러운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표면이기 때문에 케이스는 필수예요. 또한 LG에서 이번에 후면을 굉장히 강조했죠. 후면에는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 달려 있습니다. 일반각, 망원각, 그리고 초광각 세 가지의 카메라로 이제 세 가지 화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최신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폰에는 이제 카메라 부분이 약간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LG의 G8은 언더글래스 공법으로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또한 전면부 위쪽 노치 부분에 수화 부분이 없습니다. 리시버 홀이 없어요. 리시버 홀은 이 액정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액정 아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단에 약간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사운드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역시 붐박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약간 더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이 액정 아래에서 나오는 소리와 붐박스 스피커를 합쳐서 스테레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G8에서 세 가지 방식의 보안 인증이 가능합니다. 생체 인증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뒤쪽 후면에 있는 지문 인식, 화면 잠근 상태에서도 손가락 올려내면 화면 잠금이 풀립니다. 생체 인식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바로 지문 인식이죠. 그 다음으로는 얼굴 인식입니다. 앞쪽에 달려있는 Z 카메라로 얼굴 인식을 3D로 촬영을 해요. 적외선으로 얼굴을 쏘고 반사되는 걸 이용해서 보안을 해제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도 얼굴을 갖다 대면 굉장히 빠르게 풀리죠. 다시 한번 나쁘지 않은 속도예요. 3D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 뭐 사진을 갖다 댄다고 풀리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핸드 아이디입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손바닥에 있는 정맥 인증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겁니다. 뭐 손에 뭐가 묻어있거나 아니면 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손을 위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몇 번 해봐야지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뭐 평소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앞쪽에 있는 이제 Z 카메라를 이용해서 에어모션 기능도 가능합니다. 공중에 있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각종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서 어느 정도 상단에 떨어뜨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에어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 바가 생겨요. 이렇게 볼륨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다시 키울 수도 있죠.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고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 보여주고 싶을 때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 후면에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이용해서 망원 그리고 광각 그리고 일반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 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피사체를 세 가지 화각으로 동시에 촬영할 수가 있어요. 또한 앞쪽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이제 토프 센서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원근감 있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웃포커싱하고 셀카 모드로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원근감 있게 촬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피사체가 중요하네요. 자, 이 정도면 뭐 LG G8의 뭐 신기한 점, 바뀐 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LG G8만의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독창성, 또한 이 전세대와 바뀐 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